이 세상에는 병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 뭐 코로나19가 굉장한 공포심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다른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 세상을 지금 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끝나지 않을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 전염병이 창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화이 선지자는 사탄은 마지막 때 공중에 병독을 뿌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적 측면에서 이런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음식에도 다 병독을 뿌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시는 물도 안전하지 않을 때가 온다. 최대한 시골로 가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입고 살도록 시골로 가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사탄이 전부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이 GMO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전부 씨 종자를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한 그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에도 씨를 변종시켜버려. 그 씨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에게 영생의 씨,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의 음식이 되고 물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피와 살과 물을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시고 우리가 받아 먹으면 살도록 해놓으신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키워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활 법칙을 범죄한 인간에게 주셨을 때는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만나고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사탄은 거짓과 오류와 온갖 잡동사니 모조 복음들을 다 섞어서 참된 복음의 씨를 받지 못하도록 전부 위조된 복음, 그리고 유전자 변형시킨 음식,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변질시켜놨어요.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에 보면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참된 신앙 회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거짓 우상에게 예배함으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갖 잡동산이 뒤섞여 있고 변질되어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활방식과 잘못된 신앙상태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째 천사가 앞으로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창조주께로 나오는 것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과 근간기별이 한 몸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외쳐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개혁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오직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온갖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삶과 속임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이 모든 바벨론 사상과 바벨론 가르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셋째 천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그들은 영영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의 말씀에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지구 역사가 끝나는 심판이 올 때에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백성이 된다. 간단하게 세 천사 기별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를 여기 다른 교회들에서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개신교회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그 이후로 거기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에 함축된 내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가르치시고 우리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죽을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내용을 다 함축해서 수만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구원에 관한 복음을 알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며칠 지내면서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뭐 야단스럽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세워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지내면 되는가? 여기 와서 일단은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잘 먹고 또 배운 대로 잘 놀고 배운 대로 잘 자고 배운 대로 하나님 믿고 그 생활을 여기서 여러분이 일주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뭐를 어떻게 안 해주나, 여기는 프로그램이 왜 이리 단순하고 좀 여기는 왜 이렇게 뭐 조용하게 뭐 환자들 보고 좀 뭐 청소하라고 노작하라고 뭐 여기는 왜 이런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있고 어디 가면 그 막 박수 치고 놀고 뭐 노래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재미있게 환자들 신나게 해주는데 여기는 오니까 이런 거 해주지도 않고 이상하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고 만나고 가야 살 길을 사탄이 허탈어 버리려고 우리의 정신을 계속 엉뚱한 데 쏟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건강기별의 바벨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이 동산에서 정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세상 소리 좀 듣지 말고 여기서는 하늘의 음성만 듣고 여러분들이 폰에서 들을 때도 세상 뉴스나 세상 소식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의 시간마다 강의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참 잘하는 학생이 여기 한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영세가 있으신데 참 천주교 신앙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으로 제가 보여요. 그런데 나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의 답을 꼭 대답을 하셔. 아, 제가 뒤에 앉아서 다른 분 강의할 때 질문할 때 딱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답만 대답을 하시나 좀 놀래요. 정말 놀래요. 제가 뭐 아첨하는 말로 칭찬을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 앞에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 앞에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일 때 칭찬하라는 건데 아, 이분의 칭찬은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놀라워요. 네, 연세가 저렇게 있으신데도 얼마나 이 명석한 두뇌가 있으셔요. 우리도 듣고 나면 들을 때 저게 뭘 말하고 있는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딱 질문하면 그 강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해주고 싶은 말을 딱 대답을 하고 참이 듣고 이해하시는 이런 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계셨고 그것이 또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게 다 성경의 말씀을 공부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보세요. 네가 나 꼬자 하느냐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고쳐주려고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지도 않을 걸 네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예수님은 이미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면 내가 줄게 그거거든요. 그 답도 어제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는 진리, 바른 길을 찾는 진리 공부에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공부하셔서 우리 모두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서론이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이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받으신 책, 작은 책 있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보고판이에요. 옛날에 제가 베델에서 일할 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책을 하나 써서 오는 한우들에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책 제목이랑 이 책이랑 같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지금까지 제가 써서 여러 권을 낸 책을 하나로 함축을 시켜가지고 요약해서 소책자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이번에 여러분에게 내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3장입니다. 3장의 페이지는 28페이지부터. 자, 여러분 혹시 책을 가지신 분은 책을 여시면 되고요. 안 가지셔도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소에 가셔서 읽으면 돼요. 그 3장 제목이 뭐지요? 이적의 위험성.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병 낫는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우리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 먹으면 너에게 더 유익이 되니까 그 상관하지 말고 네가 좋을 대로 해. 그래도 사는 거야.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이게 하늘에서부터 들어온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전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가르침인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그 3장에서 이적의 위험성하는 그 장에서 제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치유 신유의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 아파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병 고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처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병 고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병자의 믿음이 서로 하나로 만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환자에게 치료를 베푸시도록 약속하셨고 말씀을 그렇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병이 나아버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요. 우리 텔레비에도 많이 봤잖아요. 뭐 환자들 쭉 세워놓고 안수하면 그냥 벌떡벌떡 넘어지고 그냥 귀신이 발악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나오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사단도 모조된 이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했다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로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 바로가 사용하던 그 거짓 마술사들도 모세가 행하는 이적과 비슷한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이게 다 위조된 이적입니다. 참된 이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이루십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된 그 이 자체가 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적적인 방법으로 이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명체로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인체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력은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참된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신들이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받고 일한다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3장에서는 이적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냥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런 이적적인 치유와 이적적인 행위에 속지 말아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탄의 편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천년 치유의 원리를 모르면 사단의 속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짜하고 진짜는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해가면서 백성들을 잘못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재조명해서 환하게 비추어서 절대로 오류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셔서 그게 다 예언의 신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해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선물인 예언의 신을 조명해서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근간기별 배우고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믿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몸을 회복받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전부 성경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길을 열어 보여준 책이 예언의 신이에요. 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쓴 책들에 이게 참 더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은 책도 보시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저 성경절은 교회 다녀보신 분은 다 알아요. 저 성경절을 가지고 많이 환자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보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전체적인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할 때 그때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병자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 하지요. 교회 누가 오늘 아파서 교회를 못 왔다 그런 방문 가고요. 또 누가 구도자 소개해서 그 집에 좀 와서 도와주라 하면 또 방문 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문 참 많이 다녔지요. 환자 집에.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이 야고보서 5장에 저 말씀을 쭉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니까 의인이 뭔가? 그러니까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심정으로 제가 환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요. 그런 방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기도하고 와도 안 낫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펴놓고 하나님 약속 믿으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병자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왜 환자는 안 낫지? 이게 뭐야? 뭐가 잘못됐나? 성경이 잘못됐나? 사람들이 하는 신앙과 기도가 잘못됐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연구하고 파고 노력하고 다녀보고 알아보고 저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건강기별에 대해서 모르고 실천 안 하고 있을 때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저에게는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저 장로 교인들은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병도 낫고 왔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나? 오히려 저 장로 교회 저게 바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천주교회나 장로 교회에서 이 지금 뭐 이적으로 병자를 고친다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우리 재림교회는 왜 그런 것도 안 해? 성경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의아했고 저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배우기를 원했어요. 내 것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 위해서 참 여러 종파들과 그들의 교리를 제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참 진리를 저는 많이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읽고 다시 볼 때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성경의 하나의 해석으로 참고서로 주석으로서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언의 신을 쭉 읽을 때 요즘에는 복음 성경이 나와서 성경의 주석을 예언의 신으로 달아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얼마 후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건강기별을 깨닫고 봉사를 하고 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했더니 환자들이 나았다 하는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 다시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그 밑에 화이슨 제자가 준 복음주해로 주석을 달아놓은 그 해석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들의 건강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들을 환자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봉사하고 갖다 주고 환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하고 하나로 병합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 인간은 돕는 연합하는 믿음의 손이 돼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배고픈 그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갖다 줘야 그 환자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면서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이제 하니까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건강기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환하게 이해 못하는 게 핵심이 딱 잡혀서 제가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돕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딱 펴고 밑에 복음주회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성경 이번에 선물 받으신 성경도 복음성경이지요. 그 복음성경 야고보서 5장의 밑에 거기 주석 달아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 다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라도 기적적인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다. 자, 우리는 환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랬어요. 제가 그 이제 그 밑에 여러분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다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공급받도록 하는 이 이든밸리 동산에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공급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든벨리 천연치유센터는 야고보서 5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베델 수양원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이 저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거기 와서 자기의 건강과 영생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기도에 응답이 오도록 도와주면 환자들은 자신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라. 이해하셨나요? 바로 여러분은 이곳에서 야고보서 5장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셔서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오늘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3장 보고판 가지신 채 3장의 이적의 위험성.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자를 치료하시되 이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안 오고 왜 이리 빨리 안 났나 그것도 조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치료제들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번에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이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놓고 응답이 바로 안 왔다고 해서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물질적 양식을 받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생활을 해보면 한두 달 이렇게 해보고도 회복이 되지 않는가 보라 그랬어요. 이 건강기별을 주신 화이슨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한두 달 이렇게 하면 어떤 환자라도 자체의 회복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조급하게 이걸 해야 낫고 저걸 해야 낫고로 그렇게 찾지 마시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시대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가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자연 환경,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기로부터 오는 혜택을 우리가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의 그 병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 기도를 지금 해야 되고 이 동산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아셨지요? 그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어디 가면 더 좋은 치료제가 있고 어디 가면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디 가면 강의가 더 좋고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고 그걸 찾아다녀서 나을 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피가 더러워져서 우리 체질이 병체질로 변질이 일어나서 몸에서 병을 만들어내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다, 일시적으로 어떤 약을 썼다 해가지고 이게 낫는 게 아니고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순결한 생활을 살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깨끗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여러분 지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리 해도 내게 아무 도움이 안 올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도 지금 오셔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나는 몸에 아무 변화 없다 이런 분 없지요? 지금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져서 나타나는 반응이 와야 하나요? 어제 제가 또 만나보니까 이 비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비염이 있으면요. 계속 코프로 대야 되고 잘 때에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자야 되고 손님 만났는데 자꾸 콧물 나오니까 휴지 들고 댕겨야 돼. 이 대인관계도 불편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부드럽고 좋은 티슈를 사다가 그냥 맨날 코를 풀고 있다 안 하나. 그런데 그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코 안 풀어도 되게 이제 말랐단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그래 내가 어제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그거 한 가지만 고치고 가도 대박 났다 그랬어요. 이게 안 고쳐지던 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좋아지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다 못 들어서 지금 못 전해주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변화가 와 있다고 보거든요. 왜? 변화가 안 오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지 변화가 오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하루 이틀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수십 년을 이 일을 하고 이 가르침을 주고 환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점진적이거나 급적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실 것을 저는 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되기 전에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